아, 바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유니온 3627. 어. 젠패거. 이게 오차죠. 아니군요. 오차같이 생겼네. 오차가 뭐야? 아, 이거구나. 아, 이거. 아, 쫄다고 옆에 따라오는 거. 아, 그렇지, 그렇지. 하나는 뭐지? 아, 이거. 이걸 쓰고선 평타를 내려야 된다. 아, 전체적으로 지금 백업은 다 되어 있거든요. 200에 89. 요 정도면은, 아, 17성이 좀 있거나, 유니크가 좀 많거나, 요런 느낌이지요. 아, 가에 니짜리네. 예, 안녕. 여보세요. 예. 아, 네. 무엇이 궁금하십니까? 제가 데미안까지 가고 싶은데 솔격으로. 네. 여기서 뭐로 더 어떻게 해야 될지 좀. 아, 뭐 여유롭게 깨는 뭐 그런 걸 원하시는 겁니까? 아, 네. 아, 저랑 그... 5분 정도 남기고. 아, 금방 한, 깨는 한, 느낌이. 네. 무기류 위점 레전에다가. 네. 17성 유닛들이 보통 좀 여유롭게 깨는 수준이지. 아, 그럼 지금 당장 바꿔야 할 템. 그런 게 좀. 아, 바꾸긴 다 바꿔야죠, 템을. 추업도, 저는 백급 추업에 AD 두 줄 중이기 때문에. 추업도 별로 맘에 들지 않는군요. 그러나 투스텟 2.5 정도 되려면은. 그게 바로 이 17성의 유닛들이죠. 아, 이 17성의 유닛들. 아, 그게 아, 딱 요 정도 스펙에서 잘 맞추면은 한 2.5에서 3만 정도까지 갈 거예요. 아, 3만대까지? 포스도 올라가면 한 3만대까지도 가능성이 있긴 하죠. 아, 그렇군요. 네. 알겠습니다. 아, 끝났습니까? 아, 예. 아, 네네. 하나씩 템을 새로 사서 맞추는 식으로 해보시지요. 아, 네, 감사합니다. 아, 네, 고맙습니다. 네. 아, 좋았습니다. 간결하게 좋았습니다.